상의 몸이다. 얼갈이 김치 담아보겠습니다. 두 단만 담아볼게요. 겉부분 약간 노래지는 거 이런 거 모았다가 데쳐서 된장찌개나 된장국이나 끓여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 거 떼내고요. 깨끗하다 싶은 거는 쓰시고요. 이렇게 이거 네 번째 씻거든요.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깨끗하게 흙이 안 나올 때까지만 이렇게 씻어서 바구니에다가 받쳐주겠습니다. 얼간이 배추 단은 900g에서 1kg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. 물 1L입니다. 그리고 소금은 이렇게 종이컵 반 종이컵. 그러니까 굵은 소금이든 또 가는 소금이든 괜찮습니다. 지금 굵은 소금이 떡 떨어져서. 한번 담그면서 뒤적여주고요. 담그면서 또 뒤적여주고요.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물 담가주겠습니다. 소금물에. 이 얼갈이 배추는 보드랗기 때문에 이렇게 절여놔도 금방 잘 절여집니다. 자, 이렇게 또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덮어놓겠습니다.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을 준비해놓으면 됩니다. 대파 굵은 거 한 개 정도 하시면 돼요. 잘게 썰어놓겠습니다. 고춧가루를요,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한 컵 반입니다. 밀가루 풀이나 뭐 찹쌀 풀 없이 멸치 육수를 하겠습니다. 한 컵 정도, 요거는 한 170ml 정도. 멸치 액젓을 소주 잔 하나 50ml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, 이렇게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다진 마늘을 두 스푼 반 정도 되네요. 이쯤에서 간을 좀 봐주고요. 찹쌀 하나 넣고요. 없으신 분들은 액젓 넣어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간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. 소금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. 자,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. 조금 숨이 죽었습니다. 이렇게 또 이 밑은 이미 숨이 많이 죽었거든요. 꼭 눌러서요. 이번에는 한 10분만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한 40분 정도 절였으면, 이 정도면 다 절여진 것 같습니다. 이미 이제 씻어서 절인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씻어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조금 눌러주고요. 한 10분만 놔두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절여진 배추를 넣고요. 약간 간이 되게 절여졌으면 좋은데요. 이걸 드셔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이 반 스푼 더 넣겠습니다. 먹어보니까 배추가 이미 싱거운 게 이거는 무치면 바로 싱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금을 반 더 넣었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무쳐주겠습니다. 이 얼갈이 배추는 그냥 바로 딱 드셨을 때 간이 잘 맞다 싶을 정도로 해놓으시면 됩니다. 두 단 정도 담아서 드시고 다 드시고 또 맛있게 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따뜻한 밥에서 금방 담았을 때가 또 맛있으니까 따뜻한 밥이랑 함께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 밥이 없어서 그냥 맨입에 먹어야겠습니다.